인트로 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찐 한국사 임진석 강사입니다. 오늘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고려 후기 원간섭기 시기 이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준비하시고 풀어주세요. 3, 2, 1. 정답은 틀린 지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 확보,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잘못된 이 지문 옳게 바꿔볼까요? 자, 공민왕은 쌍성총관부 지역을 공격하여 영토를 회복하였다. 이렇게 앞부분을 바꿔야 맞습니다. 뒤에는 맞고요. 자, 그러면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 포인트였는지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 시기 때 해당하는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었어요. 자, 당시는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다가 이제 막 벗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고려는 원나라의 반기를 드는 자주정책, 반원자주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고려 내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뭐가 원나라에 빌붙으니 친원파들 너무 많다 이거지? 기철 등의 친원파들을 제거했다. 여러분 그거 보셨을 거예요. 예전 드라마 중에 뭐 역사 왜곡 논란도 있었던 기황후 기철의 누이였었죠. 바로 이 기철을 비롯한 친원파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나라에게 빼앗겼었던 대표적인 영토, 쌍성총관부가 있었던 철령 이북의 지역이다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을 무력으로 공격하여 고려의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반원 자주정책을 취하고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게 되니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하여 지배세력 친원파 권문세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하기 위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면서 과감한 토지개혁 그리고 노비들을 해방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취하게 됩니다. 신돈 죽고요. 공민왕도 죽으면서 이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장했었던 신진사대부들, 그러나 이 신진사대부의 세력이 좀 약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볼게요. 오늘 문제에서는 공민왕이 영토를 회복했다라는 그 지역이 어딘지를 묻고 있어요. 압록강과 두만강 경계로 하는 국경선, 이거는 조선 초기 세종대왕 때 있었던 조치예요. 공민왕은 그것보다는 조금 남쪽인 철령 이북 지역, 그리고 이곳을 넘어서 이제 새로이 영토를 이렇게 확보하게 됩니다. 공민왕의 정책 어떤 정책이었는지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공부하세요.